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 처음 뵙는 분도 계시는데요. 처음이시죠? 공부가 처음인가요? 아니면은 공부가 처음이에요? 예전에 학교 안 다녔었습니까? 처음이신가요? 예전에 공부해 보신 적 있나? 이런 공부? 자격증 공부? 자격증. 이런 종류의 자격증. 그러니까 뭐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아, 그런 자격증 시험. 그 컴퓨터 시험도 평균 60점이면 합격인가요? 아, 그건 달라요? 아, 몰라요? 시험 자격증이 있다면서요. 근데 자격증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따는지 몰라요. 아무튼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 제가 11월, 12월 달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좀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다른 선생님들도 좀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난주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공부하라 말씀을 좀 듣지 않으셨나요?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던가요? 뭐 얘기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뭐 기억을 해, 어떻게 공부하라는 걸 기억을 해야 그대로 실천을 하죠.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반복 생각나나요? 예, 또 그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예.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여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그 괜찮은 방법들을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자기한테 가장 괜찮은 방법을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12월 달에 첫 수업에 그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60점이면 합격하는 이런 시험, 60점이면 합격하는 이런 시험은 80%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전부 다를 공부하는 것은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그리고 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교재 자체가 상당히 그런 중요도 낮은 것들을 좀 제거한 그런 교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도가 낮은 걸 또 버리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 낮은 것을 버리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난이도가 높은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지 낮은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뭔 소리인지 어렵잖아요. 그러면 패스하는 거예요. 둘이 사귀는데 쟤하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공부할 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기면은 그 내용은 버려야 돼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버렸더니 한 반을 버리더라. 그래도 일단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볼 때는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볼 때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큰 흐름을 따라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80%만 공부하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유심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교재들이 대부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도 기출문제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문의 내용을 점검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기출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은 이게 뭔 내용인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해서 기본서를 이렇게 본문을 찾아봤는데 본문의 내용이 없어요. 기출문제에는 있는데 본문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버리는 거예요. 기출문제에는 있는데 본문의 내용이 없다는 것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본문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 참고로 이런 것도 출제는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보시긴 하더라도 기출문제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쩌다 출제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기본서에서 확인이 안 되는 본문에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거는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80% 공부하고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복이에요. 좀 전에 누가 반복 말씀하셨죠? 예, 반복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복습을 언제 해야 되는 거죠? 끝나고 두 시간 안에. 그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복습을 수업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복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쉬는 시간에 또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2시간 이내 그날 한 걸 바로 복습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복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늘 이 예를 들어 드리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반틈의 학생들한테는 수업 끝나고 시험을 본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고요. 나머지 반틈의 학생들한테는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고 똑같은 수업을 하고 바로 시험을 본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들은 그룹하고요. 그리고 듣지 않은 그룹하고 어떤 그룹이 더 시험을 잘 받겠습니까? 미리 들은 그룹이 시험을 더 잘 받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 시간 수업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요거 끝나고 시험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분명히 그런 것을 노하우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은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능력의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미리 듣고 수업 시간에 집중한 것하고 집중하지 않은 것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나기 때문에 그거는 지능의 차이라는 거라기보다는 학습 스킬이죠. 스킬. 그런 노하우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이 지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기술이라는 책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부는 어디까지나 기술이니까 그런 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80%만 학습한다.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본다. 세 번째는 반복한다. 반복은 언제부터요? 수업 시간부터입니다. 수업 시간부터.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렇게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쉬는 시간 10분이면은 요 반틈만 먼저 화장실 갔다 오고 나머지 반틈 복습하고 5분 동안 갔다 오면은 이제 나머지 반틈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이렇게 5분만 쉬는 거죠.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제안을 해도 별로 호응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전반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제가 강의하는 부동산 학개론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공법 이 세 과목은 구경수와 같은 과목이에요. 수능에서 구경수. 이거는 짧은 기간 내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없는 과목들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이 민계공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른 2차 과목들은 중개사법이나 공시세법이죠. 이거는 짧은 기간 내에 좀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시법 중에서도 등기법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그 등기법은 비중이 40문제 중에 12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공법은 40문제가 전부 다 이제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죠. 그러니까 2차 중에서도 공법은 평소에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민계공이 중요한데 지금 공법이 언제 월요일인가요? 공법을 아직 안 했죠. 어제 했죠. 어제 이제 제가 마지막이죠. 이 공법이고 그러면은 저거는 언제죠? 공시세법이 언제죠?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했죠? 그럼 이제 세법이 이제 금요일 날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이 월요일이고 개론이 화요일이고 그다음에 민법이 목요일인가요? 그럼 이제 월화목이 주요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날 공부한 거는 그날 바로 복습을 해야 돼요. 공법 월요일, 개론 화요일, 다음에 민법 목요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수, 금, 토, 6일을 공부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요 3일을, 3일 중에 이틀은 민법을 더 해야 되고요. 하루는 개론을 더 해야 돼요. 그만큼 민법이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저한테 결혼 선생인 저한테 대놓고 개 같은 이론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더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개인에 따라 좀 이렇게 이렇게 약간의 이제 비중을 달리하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이렇게 6일을 민계공에 다 복습한 데 시간 써버리면은 다른 2차 과목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수업 시간이라도 열심히 들어야 돼요.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토요일 날은 수업이 없죠. 그러니까 그 토요일 날 민법을 뭐 복습하거나 해서 복습하는 거 말고 조금 더 여유를 가져서 부족한 2차 과목을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5, 6월까지예요. 5, 6월입니다. 5, 6월. 5, 6월 이내에 어느 정도 단계까지 1차가 궤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2차를 함께 병행해 나가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1차가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궤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5, 6월까지 결혼이 한 50점대 이내, 그러니까 40점대만 약간 넘는다면 과락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올라가면은 궤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을 넘을 필요는 없어요. 5, 6월까지. 그러니까 60점까지 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때 아직 시험이 한 5개월 가까이, 4, 5개월 남았는데 60점이면 더할 나위 없는데 그 이후에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점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40점대만 되더라도 그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렇게 궤도에 올렸을 때 다른 2차 과목을 병행을 해나갈 때 민법과 결혼을 너무 비중을 줄여버리면 안 돼요. 항상 1차 비중은 50%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기억을 해야 평소에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학문 요거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그렇게 비중이 크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도시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도시의 역사. 그러니까 이 도시 역사는 고대 도시가 아니라 산업화 이후의 도시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있은 이후로, 산업혁명이 뭐예요?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농사를 주된 업으로 하다가 이제 제조죠, 제조. 공장에서 이제 일하는 겁니다. 그럼 농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공장들이 주로 어디에 세워집니까? 도시에 세워지죠. 그러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주택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택을 이제 갑작스럽게 많이 짓지는 못하니까 이제 주택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주택도 지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상가도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또 아까 공장도 짓는다 그랬죠. 자, 이런 주택도 지어야 되고 상가도 지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한 어떤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지어야 되죠. 그런 토지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은 주택 문제나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데 모이면은 제일 골치 아픈 게 또 뭔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식량, 그러니까 식수 공급을 해야 되죠. 식량 식수를 공급해야 되고 연료 공급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먹고 싸는 문제입니다. 먹고 싸는 문제, 이 상수 하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 서양에 이 상하수가 이게 발달이 안 됐을 때 막 길거리에 분뇨가 그냥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산업혁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자동차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때는 우마차지 않습니까? 우마차가 다니면서 말들이 다니면서 어디 화장실 가려서 화장실 가는 게 아니죠. 다니면서 그냥 길거리에다 싸니까 사람도 쌌대 그냥. 그러니까 안 보이는 좀 우스컨데 그 화장실 같은 것들이 별로 없고 그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무슨 궁전이죠? 루브르인가 뭐 하여튼 무슨 궁전 있잖아요. 거기에 화장실이 없었대요. 화장실이 거의 없었대요. 조금은 몇 개는 있었긴 있었지만 일반인들 이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네 사는 몇 명만 귀족들 뭐 이렇게 왕족들 이렇게 사용하는 거 말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막 볼일 봤나 봐요. 그래서 이곳에 소변 보지 마세요, 뭐 똥 싸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팻말이 많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예, 아무튼 그런 이제 사람이 몇 명 없는 경우에도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막 심각하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또 연쇄적으로 위생, 환경, 보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죠. 자, 이게 이제 도시 문제가 된 도시 문제. 이게 이제 부동산학의 역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하자면 뭔가 지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건, 위생 이런 쪽과 관련해서 의학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집을 짓고 길을 닦고 하려면은 토목, 건축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면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소유권 분쟁도 나타나고 이런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도 대두되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보니까 그동안에 인간이 이룩해놓은 여러 분야의 지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법학도 필요하고 경제학도 필요하고 의학, 건축, 토목 각종 분야의 지식들을 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분야의 지식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분야의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아예 이것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돼버린 거예요. 뭐 경제학도 아니고 법학도 아니고 토목 건축학도 아니고 이 여러 개가 짬뽕이 된 학문, 여러 개가 짬뽕이 된 학문이 바로 무슨 학문이다?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얘기할 때 종합과학이라 그래요. 종합과학. 이 종합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의 학문들이 총동원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을 3대 측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법경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요. 다음에 종합응용과학이라고 그래요. 응용과학. 응용이란 말은 이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학문을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순수과학은 현실의 문제 해결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과는 아무 관계 없는 학문. 예를 들어 천문학 같은 거. 천문학 같은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학문이 있는 거. 얼마 전에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벗어났다는 그런 저 기사 혹시 보신 적 있나요? 40몇 년 전에 쏘아올린 보이저 2호가 얼마 전에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대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벗어나면 이제 이 성간 공간이라고 그래요. 성간. 태양은 항성이라고 그러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태양은. 그 태양 주위를 이제 행성들이 돌고요. 행성 주위를 또 위성이 돌고. 근데 그 다른 이제 항성이 있는 거죠. 다른 항성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벗어나버리는 거죠. 근데 그 보이저 2호가 마지막으로 전송한 사진이 있대요. 마지막으로 전송한 사진이 뭔가 하면은 계속 카메라를 앞쪽으로 가면서 저쪽 미지의 세계를 촬영을 하다가 카메라 방향을 뒤로 돌려서 지구를 찍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 명령 내린 게.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돌려서 지구 쪽을 향해서 찍어서 전송을 하고 갔는데 그 사진에 많은 점들이, 띠 같은 점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얀 점이 지구래요. 요 지구 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점 같은, 티끌 같은 지구 위에 이 많은, 뭐, 60억인가 하는 이 지구인이 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찮은 존재죠, 인간이. 티끌 같은 이 지구가, 그 사이에 티끌 같은 인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하찮은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학문은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이건 뭐, 우리 지금 사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 그게.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튼 그런 학문은 순수과학이지만 부동산학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여기서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 생략되어 있는데 사회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연현상의 법칙성을 탐구하는 것을 자연과학이라 하고요. 사회현상에서의 법칙성을 탐구하는 것을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우리 뭐 진리탐구 이런 말 하잖아요. 대학에서. 그 진리라는 게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 진정한 사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현상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나고요. 이것도 진리죠, 진리. 그런 거를 탐구를 하는 거죠. 사회 현상에서 이런 규칙성을 탐구하니까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부동산학이에요. 이제 부동산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학 개론이죠. 개론이라는 과목은 이건 뭐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거는 개론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론이라는 과목은 그 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학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 이제 1학년 입학을 하면은 4년간 배울 거를 전반적으로 조금 조금씩 분야별로 다 다루는 게 개론이에요. 건축학 개론 하면은 앞으로 건축학에서 공부할 내용을 조금 조금씩 다 배우는 거고요. 법학 개론 하면은 4년간 법학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조금 조금씩 찔끔찔끔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개론이라는 과목의 특성이에요. 자, 그럼 우리 시험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어요?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산만하다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 분야와 저 분야는 서로 관련이 별로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 분야 조금 저 분야 조금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산만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덜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체계적으로 시스템으로 돼 있는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것은 이게 앞에 거 모르면 뒤에 거 몰라요.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거 중학교 1학년 수학 모르면 2학년 수학도 잘 모르고요. 2학년 수학 모르면 3학년 모르죠.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저거 아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몇 개는 부분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몇 개는 부분적으로 연결된 거 몇 개 빼고는 굉장히 산만한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결론이고요.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학개론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총론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강론하고요. 또 따로 이제 부동산 감정 평가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서른 문제에서 서른한 문제. 여기서 대부분 출제가 되죠. 여기서 여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주요 파트라는 게 있어요. 그 주요 파트는 출제가 좀 많이 되는 그런 단원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단원이 있고요. 강론에서 여기 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요거 주요 파트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조금은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정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론 하는데 시장론은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안 나오기도 하고 주제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건 한 문제, 어떤 건 두 문제 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은 주요 파트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정책론 하는 게 있어요. 정책론은 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거는 이제 주요 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투자론 하는 게 있고요. 투자론은 일곱 문제에서 여덟 문제. 이것도 주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요 파트 여기도 이제 주요 파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요 파트 하나가 금융론이에요. 요 다섯 개 파트는 주요 파트여서 이거는 가능한 한 좀 시간을 들이더라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 하는 거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감정평가는 난이도가 높아요. 이건 난이도가 높아서 일상생활에서 거의 접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어렵다 싶으면은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이걸 통째로 버릴 수는 없죠. 이게 너무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게 이거예요. 투자론이 난이도가 높아요. 통째로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중요도가 난이도가 낮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지만 그 중에 난이도가 낮은 것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감정평가를 통째로 버리는 분도 계세요. 통째로 버려버리면 이건 타격이 크죠. 그런 분들은 또 계산 문제도 통째로 버려버려요. 아홉 문제에서 열 문제 계산 문제 나오는데 거기에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투자론을 다 아는 것도 아니죠. 그럼 버려버리면은 이것저것 버려버리면은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합격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도 반 정도가 나와요. 그래도 이것저것 버려버리면 반 정도 나와요. 근데 반 정도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분이 계셨고 작년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번 지난번 다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여기서 이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지금 이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냥 꾸준히 공부만 하면은 관계없는데 중간에 뭔 일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여기 이제 나가는 대로 진도를 잘 못 따라오게 되면은 중간에 포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은 아무리 난이도가 높아도 40문제 중에 자신이 아는 것만 골라서 풀라고 하면 시간 무제한으로 주고 아는 거 골라서 풀라고 하면은 최소한 반은 푸는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난이도가 상중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 웬만한 건 거의 다 맞추니까 30%. 근데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왔다는 얘기는 반 정도는 맞추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간 내에 요 40문제 중에 자기가 아는 문제를 골라 풀어야 되는 게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자꾸 시간이 이제 지체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려요. 지난번 시험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근데 시험 치는 중간에 이제 제가 한 말이 또 생각이 났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아는 것만 골라 풀자고 좀 어렵다 싶으면 패스하고 아는 것만 골라 풀었는데 다 풀고 나니까 21개 풀었대요. 시간은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남았는데 19개를 같은 번호로 쭉 적었대요. 같은 번호로 과감하게. 근데 19개 중에서 4개가 맞았대요. 푼 거 21개 다 맞았고요. 그러니까 실력은 거의 50점 실력인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가 아는 거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다 찍었는데 4개 맞아서 60점 넘은 거죠. 62.5. 그래서 합격을 했다고 이렇게 거기 글을 올렸어요. 인터넷에.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이번 시험 말고 지난번 시험에도 그렇게 합격한 수험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험생이 1차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혼을 평소에 계속 힘들어서 한 번도 50점을 넘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동영모의고사 9월 과정에서 겨우 그냥 50점 한두 번 이제 넘어보고 60점을 넘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시험에 1차를 합격했는데 그 이후로 2차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2차도 합격했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2차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2차를 통과한 거예요. 지난번에 1차 통과하고 이번에 2차를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버리더라도 쉬운 것들은 맞출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통째로 버린다 이런 생각해 버리면 아예 이 공부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는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쉬운 거는 한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려우면은 이제 버리더라도 아예 버리는 것은 좀 태도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5개 파트가 주요 파트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부동산 활동론이 있어요. 각종 부동산 활동론은 이건 이제 좀 잡다한 내용이에요. 잡다한 내용으로 나눠져 있는 거는 뭐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두 문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주제라서 주요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5개 파트가 주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보통 이제 총론 수업, 총론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일단 어떻게 공부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제 80% 기출문제 반복학습. 그 다음에 민계공 위주로 5, 6월까지 공부해서 1차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는다. 됐나요? 이제 요약하면 그겁니다. 요약하면. 그죠? 다 들으셨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판서했는 것 중에서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해서 종합과학이다라는 거, 응용과학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다라는 거, 요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얘기했는데 별로 기억할 게 없죠? 별로 알맹이 없는 수업했죠? 30분 동안 얘기했는데도 정말로 동의하는 건 아니겠죠? 자, 이제 오늘 총론의 내용이 총론에 자, 오늘 이제 부동산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분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 부동산 속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지금 여기 있어요. 부동산 개념 분류.
진도를 조금 더 나갈 수 있으면 여기 이거 말고도 뒤에 다음 그 내용 수요 공급 파트를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요 파트는 중요도가 조금은 이제 낮다 보면 돼요. 요거는 중요도 자체는 이 특성은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요거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매년 나오니까 사실 중요도가 낮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고 분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피하는 거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죠. 일단은 피하고 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난이도가 높지 않게 느껴질 때가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난이도가 높지만 두 번 뒤에 있는 내용 강론이나 감정평가론을 두 번 세 번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게 되는 단계가 돼요. 그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굳이 볼 필요 없고요. 이거는 중요도가 낮아요. 중요도가 낮아서 지금 현재 11분의 0이에요. 제가 앞으로 이런 숫자를 쓰면은 이거는 밑에는 11년간 이 소리고요. 0은 분자는 한 번도 안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2 이러면은 10년간 두 번 출제됐다.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 따라 이제 중요도의 강약을 보시면 돼요. 10분의 3부터는 좀 해야 된다 보시면 돼요. 10분의 3. 10분의 1, 10분의 2 정도는 중요도가 일단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10분의 3이면 상당한 확률이에요. 셋 중에 3년에 한 번 꼴이니까. 예, 상당한 거예요. 근데 10분의 2만 돼도 5년에 한 번 꼴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확률이 좀 낮아지는 것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해야 될 게 많다 그러면은 먼저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도가 낮은 거를 이제 봐야 그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안 보는 거죠. 시간이 되면은 그것도 보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 이제 부동산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부동산 개념이라는 거는 일단 교재는 보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교재에서 확인을 시켜드릴 겁니다. 부동산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부동산이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거고 부동산이 아니면 연구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뭔지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동산이 뭔지를 정할 때 법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 모두 살펴봐요. 조금 전에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라고 그랬죠.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이 다 총동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볼 때 법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적인 측면은 법에 규정된 걸 보는 거예요. 예, 지금 부동산학개론 말고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법 과목들이죠. 그 다른 과목들은 뭘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 규정을 보는 거죠. 법령을 공부하는 거예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게 O인지 X인지를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부동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부동산을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민법 있죠. 민법. 예, 민법이 목요일이라고 그랬나요? 그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요거를 부동산학자들이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할 때.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민법에 있는 부동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민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아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보통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이렇게 생각하지만 토지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있죠. 민법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착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네, 정착물이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죠. 근데 그 정착물이란 거는 따로 더 해야 돼요. 따로 이 정착물이란 것은 내용이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땅에 붙어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땅에 붙어 있는 것. 근데 땅에 붙어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일 뿐이고 건물 말고도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동산을 얘기할 때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한다. 정착물은 따로 더 한다. 이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협의가 있다는 것은 광의 부동산도 있다는 얘기죠.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해야 되고요. 위에 있는 게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토지와 그 정착물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광의가 되겠죠. 준부동산 하는 게 있어요. 이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은 아니란 뜻이에요. 협의의 부동산이면 여기 있잖아요. 협의의 부동산은 아닌데 협의의 부동산처럼,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거를 준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해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 정착물 따로 해야 되고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보다. 이거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준부동산 정착물은 따로 해야 되니까 일단 남겨놓고요. 지금 이제 먼저 뭐를 하는가 하면은 부동산 개념을 볼 때 지금 갈래가 세 갈래로 나눠지고 있죠.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무를 그릴 때 법적 개념의 가지, 경제적 개념의 가지, 기술적 개념의 가지, 이렇게 굵은 가지 스케치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법적 개념은 다시 잔가지로 나눠지죠.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에서 앞으로 잎사귀를 더 그릴 게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굵은 가지예요. 법적 개념 말고 일단 스케치를 먼저 하는 거니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 이 뜻이에요. 부동산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는가 하면은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상품. 부동산도 상품이다 이렇게. 우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상품이죠. 이것도 상품, 상품, 상품 다 상품이에요. 그런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품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 판매를 목적으로. 근데 건물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토지는 인간이 만든 건 아니죠. 토지는 자연으로부터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도 일단 뭐로 보는 거예요?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토지도. 전부 다 상품으로 봐서 이 상품이 생산, 유통, 소비되는 이런 과정, 이런 현상,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다. 상품. 근데 그 상품이라는 게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상품을 우리는 생산재라 그래요. 생산재. 예를 들어 토지라는 것이 농민이 농산물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농지가 있어야 되죠. 농지가 있어야 농산물이라는 상품을 생산해요. 그럴 때 농지는 생산재라 그러는 거예요. 또 건설업체에서 택지가 있어야 거기에 아파트 지어 분양을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택지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택지가 뭐라고요? 생산재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산 자동차를 보관하기 위해서 차고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차고를 짓기 위해서 이웃집에 남는 땅을 좀 샀어요. 자, 이럴 때는 그 땅을 사서 누군가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땅을 산 것이 아니죠. 그건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산 거죠. 이럴 때는 뭐예요? 소비재라 그래요. 소비재.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화는 생산재 성격과 소비재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생산재, 저럴 때는 소비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토지는 생산재 성격이 더 강하고요. 주택은 소비재 성격이 더 강해요. 예를 들어 제가 임대업자로서 주택을 사서 세를 놓을 때는 그때는 생산재가 돼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집을 살 때는 그때는 소비재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똑같은 재화라 하더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생산재가 되기도 하고 소비재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 생산재, 소비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토지 건물을, 토지와 주택을 예를 들었지만 토지, 주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화를 소비재, 생산재로 구별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업체에서 구매하느냐, 가정집에서, 가게에서 구매하느냐로 따지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볼펜이나 필통 이런 것들은 소비재죠. 소비재. 여러분들이 사신 것은. 근데 여기 학원에서 구매한 거는 생산재예요. 학원에서 볼펜도 사고 뭐 이런 A4 용지도 사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구매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구매할 때 그 영수증 처리하죠. 밥을 먹어도 직원들 이렇게 식사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영수증 처리하잖아요. 그런 거는 소비재가 아니고 생산재예요. 왜냐하면 그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다 투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직원이 복리후생비,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안심하고 또 복리후생을 믿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거니까. 예, 뭔 뜻인지 아시겠죠? 업체에서 구매하는 건 전부 다 뭐다? 생산재, 생산재. 그게 뭐 밥이, 식사를 먹든 해 먹든 볼펜을 사든 이런 모든 예, 비용 처리하는 거는 전부 다 생산재입니다. 근데 가정집에서 구매하는 건 전부 다 소비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볼펜 같은 거 사면서 비용 처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비용 처리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소비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산재 이런 표현들 또는 생산 요소라 그래요. 또 소비재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또는 경우에 따라 자산이 어떻다, 자본이 어떻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잎사귀가 그려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이라는 나뭇가지에 법적 개념의 잔가지 이쪽 경제적 개념은 가지에 그냥 잎사귀가 다 그려진 거예요. 기술적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나 또는 뭐 토목, 토양, 지질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도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 단어만 구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이런 단어들을 섞어놓는 거죠. 공간, 자연, 소비재, 자산, 준부동산 섞어놓고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여기에 소속인지 여기 소속인지 여기 소속인지를 묻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구분 개념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다. 이러면 틀린 거죠. 지금 이렇게 보고 대답하면 누가 대답 못하겠어요. 이걸 가리고 가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려져 있어야죠. 이게 굵은 가지 장가지가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아주 누워서 떡 먹기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게 OX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 표현과 옳은 표현을 골라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틀린 표현이라는 건 일종의 거짓말이죠. 틀린 표현이 일종의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를 예를 들어 협의의 부동산 하면 여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얘기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문장을 만들 때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틀린 문장을 만들 때의 방법들이라는 게 그게 쉽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 하면은 자리 바꾸는 거예요. 요거 설명하면서 얘를 얘기하거나 요거 설명하면서 얘를 얘기하거나 이거 설명하면서 이거 얘기하거나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거짓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1년간 수업을 하면서 원고도 만들고 이렇게 자료 만들고 계속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해 강의도 하고 그러면 이제 강의하는 게 힘들 때도 있고 뭐 이런 기본서 원고 작업하는 게 힘들 때도 있고 한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모의고사 문제 만들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 모의고사 문제 만들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딜 봐서 거짓말 할 것 같아요. 거짓말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맞잖아요. 거짓말 하기가 제일 쉬운 게 자리 바꾸는 거. 자리 바꾸는 거짓말이 제일 쉬워요.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는 30%란 말이에요. 제일 쉽죠? 자리 바꾸는 문제가 제일 쉬워요. 이게 이제 난이도 하예요. 이런 문제가 30%. 그 다음에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 중급.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은 거는 이제 지문 두 개 이상이 어려워요. 난이도 높은 건 지문 두 개 이상이 높은데 그 중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둘 중에 헷갈리는 거죠. 계속. 난이도 높은 거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찾아낼 때까지는 이제 실력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풀게 해야 되니까 나도 그만큼 생각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자리 바꾸는 문제는 누구든지 맞출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속을 묻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어떤 한쪽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살펴보죠. 이걸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니까 모든 측면을 다 살펴볼 때 요거 복합은 앞에서 제가 부동산학 소개할 때 종합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 할 때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이제 좀 확인을 해드리고요. 좀 쉬고 이제 정착물하고 준부동산 할 거예요. 자, 일단 그 교재에서 보시면은 12쪽에 부동산의 법적 개념 있죠. 여기 협의의 부동산 내려오고 있죠. 그 넘어가 보세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은 15쪽에 광의의 부동산 있죠. 15쪽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커다란 틀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법적 개념 안에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제가 판사를 할 때는 이렇게 하지만은 책을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을 쓸 때는 이거 해놓고 이거 설명하고 여기 거 설명하고 다 설명하고 난 후에 또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수업을 할 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수업을 할 때 먼저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따로 설명하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와 수업할 때 방식이 달라요. 왜냐하면 커다란 틀을 잡아놓고 속으로 세부적인 것을 들어가는 건 나중에 들어가는데 이 책의 순서는 여기서부터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보실 때 수업할 때 그 했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커다란 틀을 먼저 잡은 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먼저 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가 있고 그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15쪽에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 다 이제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12쪽에 이제 협의의 부동산에서 토지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이제 정착물 나오죠. 그거는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 됐죠?